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차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의 여러 극장 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체조선의 전엄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민족만대의 본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모예정이 세차게 끌어넘치는 공연 무대,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된 성중앙기관 예술서적종합공연은 2월의 경축 분위기를 한껏 덮어주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이 광명성절을 맞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고 보니 만고절세 애국자, 인민의 자유로운 모범에 대한 이런 줄줄한 그림과 경모의 종의 의미가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축전에 참가해서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게 받들어 마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외하는 김종은 동대령을 따라 축제 협력력을 이 신나게 계속 만성해 나갈 이런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희상을 담아 이번에 노래 친근한 이름을 더 훌륭하게 형상하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고모이란 말과 같이 다정하여라, 스승이란 말과 같이 친근하여라, 기쁨 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은 가슴 속에 밝고 밝고 내가 솟아나. 조선혁명박물관에서는 이번에 제1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로지 한평생 사랑하는 인민, 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어 수련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도록 하여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창조가정은 피눈물의 12월의 온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그 뼈아픈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던 우리 이민들의 간절한 서원을 다 풀어주신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충성의 세계를 다시금 심장 깊이 절감하게 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한 성중앙기관 예술서적 공연에 여러 번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8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아버지 장군님을 더욱 졸졸히 그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어 좋은 인민적인 예술축전을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이번 축전 무대에 달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단 사업국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사시절 자기의 흰빛을 잃지 않고 백두고향집을 단장하며 서 있는 벚나무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갈 우리 외교단 사업국 안에 전체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 고향집의 벚나무를 여성 합창으로 형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날 깃발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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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차 선언회가 제시한 순서가 물렁히 바뀌고 온 연구원이 부글부글 끓는구만요. 그래요? 아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격려하는 청취자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을 위한 희향한 설계들을 펼쳐주셨는데 그 위대한 투쟁강령을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벌 농사에 적합한 우량한 벼 품종들과 밀, 보리 품종들을 집중하게 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소리만 소리 빛도 농소리 순창의 물동이 가득 웃음도 줄려나니 그리움의 놀이 위인 흠모의 성가들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과 후손만대의 본영을 위한 행복의 씨앗들을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로 갖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로고를 눈물겹게 되새겨주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대한 나라로 빛내어주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멸의 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당제 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에 나갈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앙양된 기백과 열정이 차넘치는 하나하나의 작품들. 우리는 이번에 제1차 강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전에 노래 불타는 선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계하는 총서동제의 헌신의 자욱이로와 가슴 뜨거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해들에서 채택된 육아정책과 이번에도 다시 온 나라 학생들에게 사랑의 새해복을 해필때 대한 운정어린 조치 정녕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계한 총서동제의 인민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불멸의 10년 혁명 여정을 위민 헌신의 전말리로 불같이 이어오시며 그리도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어버이를 우러르며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의 간절한 서원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원수님 불타 우린 벗삽니다. 원수님 원수님 내 전에 참가한 출연자로서 제1차 강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을 마련해준 우리 당에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위인 훈모의 성가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우리 인민과 후손만대의 본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옷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이라고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눌히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꾼으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성전 경축 제1차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우리 국기 노래를 읽어보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림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체육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용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났습니까? 제가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여 1등을 할 수 있을 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어젯날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국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를 금메달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2월의 봄하늘가에 드높이 울려 퍼진 위인 칭송의 성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를 조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 인민의 혁명적 기상을 예술적 화폭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동평양 대극장에서는 자강도 종합공연, 황희남도 종합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 기뻐하십시오. 한평생 장군님의 강국여문 애국여문을 우리의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지원의 사상과 두 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주체 혁명리업이 오늘은 제국주의의 전국적 멸망을 안아올 최강의 억센 주목을 가지요 사변적인 국방발전 전람회가 고행되고 영원한 강국의 푸른 하늘 아래서 꿈만 꾸면 마음먹은 대로 강산을 변혁하는 위대한 김정은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장군님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대화시 장군님과 자강도에 출연하였습니다. 사실 제1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린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형식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그 헌신과 로고로 또 오보이 장군님을 구리는 우리 자강도 인민들의 그 그리움의 세계를 다 담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자강도 인민들이 보고 싶으시오. 저 명문 고개가 낮아지도록 한 해에도 그 몇 번 우리 자강도를 찾고 또 찾아주시던 오보이 장군님이시었습니다. 대소한의 눈보라를 해치시느라 자신의 손발을 다 올구시면서도 우리 자강도 노동기급들이 만든 띄우개식 발전소를 보아주시면서 그리도 기쁘시어 환하게 웃으시던 오보이 장군님의 그 영상이 오늘도 우리 자강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보이 장군님의 그 업적을 길이길이 칭송하려는 우리 자강도 인민들의 그 마음을 안고 장군님과 자강도라는 종자를 치게 되었고 오늘의 이 경축 무대에 펼치게 되었습니다. 봄에 하나 쉬운 사랑 꿈결에도 잊지 못해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두 차례나 찾아오시고 별로 하늘도 없는 저에게 애국자 유성영웅가라는 값높은 칭호로 안겨주시고는 일을 잘하는 지배인이라고 저희 손을 꼭 잡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자고 이야기하시던 그날의 그 용사 정말 못 잊겠습니다. 광명성절 2월이 명절을 맞게 되니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칩니다.
제가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것으로 부르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간지대 농촌으로 진출하여 52년을 관리원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오보이 상군님께서 한생 훅과 곤을 만지던 이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경애하는 초미소 동지께서도 이 손을 잡아주시며 하늘같은 믿음과 고무를 주시고 옥촉에 힘을 안겨주시어 내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오늘 또 이렇게 광명성절 경축 무대에까지 서게 되니 정말 이 가슴에 차고 넘치는 고마움의 인사 삼가 경애하는 초미소 동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용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오보이 장군님의 굴악한 사랑과 믿음 속에 한날 한시에 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축전 무대에 오보이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노래 부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손목을 꼭 붙잡고 경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1차 광명성절 경축 인문예술축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강계 운하피복공장의 위대한 장군님을 몇 차례 모시고 정말 사랑과 배려를 가장 많이 받아 아는 자강도 뉴송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장군님께서 우리 자강도 인민생활을 위하여 바치신 그 업적을 정말 한껏 토치고 싶어서 이 축전 무대로 막 달려왔습니다. 가족 비상 소집이다. 국신이 참치리 애신이 독신이 빨리 나와라.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야야야 너희들은 이제 앞집 뒷집 옆집 고란집에 가서 토끼한테 말이 10장 빌려와야겠다. 아니 갑자기 토끼는 왜요? 야. 저희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자강도 어느 한 공장에 자그마한 토기사까지 몸소 돌아보시면서 이 토기사 반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인연이 있는 사양공 할머니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토끼 기르기와 관련한 지도서를 하나 써서 토끼 할머니라는 이름까지 달아 자신에게 꼭 올려보내라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숭고한 뜻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창조해가지고 오늘 이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원에서 우리 강인함도가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기사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는 우리 황남의 민들이 아니에요. 옳습니다. 새해 첫 아침부터 우리 도에 많은 양의 세멘트와 수많은 영농자재 그리고 현대적인 트랙터들 종목 선정을 처음에 할 때 정말 정말 신중했습니다. 종목을 첫 시작이 잘 돼야 마감이 잘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행복이 일어난 나라를 선정했고 우리 인민들의 행복상, 우리 황해남도 인민들의 행복상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 가사에가 장군님 운독이라는 이 절절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황해남도에 베풀어주신 사랑과 안덕을 행복으로서 먼저 얘기하자고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우리는 기본이 농사도입니다. 이 농사 이야기를 옥하면 군중들의 큰 흥분도 시키고 절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겠는가 하고서 연구하던 끝에 남성독창과 방창 풍년새가 날아든다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논의 끝에 장구를 들고 나오자 장구도 들고 나오고 우리 방창송원들이 우리 민족의 그 춤가락도 살리면서 하자 정말 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와서 정말 아주 인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니까 정말
작품 창조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로 생각해서 정말 눈물이 다 났습니다. 새가 새가 나타나든다 새가 새가 나타나든다 실실 늘어진 양모든 그래 황금 새론가 백골새야 수진 내 노래 불들었다 수진 내 노래 불들었다 아니야 덕파라 너 무슨 일을 거꾸로 하니 아니 종자도 모자라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 옆에부터 심고 봐야지 나 저런 정말 어반장검지 그건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눈치노름이니까요 아이고 눈치고 감을치고 어반장동진 누구에게 칭찬받자금 일벌이나 살아나요 우리는 이번에 당정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찰하기 위해 이 밀벌이 농사에 대한 작품을 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신천군 선협동농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가보니까 조건은 다 불리했지만 이 밀벌이 농사를 잘한 작업반과 또 그렇지 못한 작업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무슨 작품의 이 소재로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이거 작품 창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도예설 선전되는 지난 기간 긍정과 부정을 반영한 재담 두 작업반장을 창작창조하여 위대한 장군을 모시고 공연하여 높은 치열을 받은 선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담 두 작업반장의 연속편인 재담 밀벌이 농사 좋다를 창작하여 이번 축전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강주강이 가리킨 승리의 활로 따라 황홀하고 눈부신 새 세상, 새 시대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 열정과 비상한 창조정신이 넘쳐 흐르는 공연 무대 정말 우리 작업반이 경리하는 청소동지 그 사랑과 배려를 받아하는 그 정말 감동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광명성절 경축 예술축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작업반이 받아하는 사랑을 꼭 무대에서 온 나라에 자랑하고 싶어서 막 축전에 참가하겠다고 막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대에 올라서서 공연은 하였지만은 실제 농사일을 하던 우리 농장원들이 무대에 서서 정말 배우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도 먹었지만 우리 작업반 모든 농장원들은 우리가 받아는 그 사랑과 정말 배려를 그 실지한 체험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정말 정열적으로 다 훈련하여 이제는 그 실지한 체험으로 공연을 하니 정말 훌륭한 실화곡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결이 다진 대로 돌아가서도 농사꾼이 본분을 다하여 쌀로서 격리하는 청소동지를 결사옹리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이 다지게 됩니다. 농민들처럼 오직 한 몸 쌀로서 우리의 살지를 보이려고 쌀로서 격리하는 청비서동지를 결사옹리하겠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한평생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뜨겁게 우려와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으며 우리 격리하는 청비서동지의 그 강국염원을 꽃피우는 길에서 저희 지하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깊은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는 제1차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 뜻깊은 공연들과 더불어 축전 무대에는 그야말로 온 나라의 뜨거운 숨결이 굽이치고 있으며 인민의 가슴마당에 열렬한 타양 칭송의 환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2월 봄 하늘가에 경축의 환희 타양 칭송의 찬가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